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황상민 TV 시작했습니다. 선미가 누구예요? 요즘 요몇년 선하고 동안 아름다운 사람이 선미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여자 솔로 아이돌에서는 지금 탑이라고 할수 있는 유명한 그런데 그 여자십니다. 선미라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걔를 이해를 못하니까 쟤 인격장애인데 아주 미친 인격장애가 아니고 경계성, 정상과 비정상을 왔다 갔다는 그 경계에 있는데 뭔가 좀 또라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진단을 받은 게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거 아세요? 아, 이 말이 이렇게 폭력적인 함의가 있었던 그걸 거군요. 폭력적인 거예요? 어쨌든 폭력 진짜 폭력적인 거. 너왜내 말대로 안 해? 왜내 말을 안 따르는 거야? 그래서 너 문제가 있어라고 진단하는 게 경계성 인격 장애인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진단을 받고 눈물로 고백을 했다라는 그런 사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박사님 가장 많은 조회수를 받은 이 종현 씨의 또 유서 분석도 있었잖아요. 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왜 우리의 젊은 우수한 아이돌 인재들이 이렇게 자꾸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음까지 갔어야 됐냐. 이런 안타까움이 많은 댓글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 영상이나 박사님의 말씀을 기획사 관계자가 봤으면 하네요. 평소에도 심리 상담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일주 전까지도 댓글이 올라오고 사람들이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선미가 어릴 때부터 4차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Mnet에서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원더걸스 탈퇴 당시를 언급하며, 그러니까 한 6년 전입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돼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쉬었던 때가 원더걸스 탈퇴했을 때인데, 그땐 몸이 아픈 것보단 마음이 아픈 게 컸다라고 고백했다. 그렇죠. 본인이 원더걸스 탈퇴했을 때 본인이 탈퇴하고 싶어서 탈퇴했을까요? 야, 너 웬만하면 나가. 이래서 탈퇴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후자죠. 마치 제가 연대에서 잘렸을 때 저는 스스로 진짜 그냥 너 사표 써 이러면 사표 썼을 텐데 그 교활하고 강교하고 탐욕스러운 이 정가병 그 총장이 지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저 황상민 자르면 지가 한 자리 갈 거라는 그 사악한 마음으로 저를 잘랐을 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게 컸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제가 몇 개월 동안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런데 그때, 아, 이 선미라는 친구, 진짜 아이디어 원단인 친구였네요. 그런데 어떻게 본인 스스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그 아픔과 고통에서. 솔로로 데뷔하고 다시 원더걸스 활동도 하고 회사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 근데 그 생각할 생각이 날 점점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는 그때 자기가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5년 전쯤에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받았다는 거죠. 합니다. 네. 아이고, 본인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정신과에 가가지고 본인 저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너는 경계성 인격 장애야. 그래서 너가 팀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회사에서 제대로 적응도 못해서 나온 거지. 그리고 경계선 인격장애는 정서, 행동,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변동이 심해 감정의 기복이 크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래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괜찮아졌다. 그래도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했다. 그렇죠. 근본적이라는 건지 마음을 지가 파악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그토록 힘들었는가 그리고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했던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마치 내가 잘못된 성격, 잘못된 인성 그리고 그것이 정상과 비정상을 넘나드는 정서적인 혼란의 문제 때문이고 그거는 호르몬 수치의 문제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고 내 뇌의 전두엽이나 후두엽이나 척두엽의 어떤 아니면 림빅 시스템에 뭔가 MR로 찾아낼 수도 없는 뭔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듣고 나서
그러면서 자책을 또 하시더군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고, 사랑을 주고 싶다. 그런데 그건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때는 내가 진짜 멈춰서야 했던 것 같다라고 눈물을 이게 보였습니다. 자책의 마음의 그 자체거든요.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너무 내 주장만 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왜 그래야 돼요?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는 그거를 못했어.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건 지금도 여전히 자책하는 마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살얼음을 겪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대체 뭔 상황에서 저 친구가 있었길래 그랬던가요? 그러면서 같이 출연한 아이돌 동료들을 이렇게 응원해주면서 이런 아.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일찍 데뷔하고 너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다. 자아라는 게 청소년기에 만들어지는데 그 시간을 차 안에서 보냈다. 내 자신을 돌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야 된다.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 되게 강해졌다. 그러면서 과연 이 선미 씨가 진짜 자신의 마음의 아픔이 뭔지를 인식하고 있는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본인이 올려봤습니다. 사실은 자아를 본인이 청소년기에 못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세요. 본인이 이전에 가졌던 어려움이 뭔가를 옮긴 회사에서 프로듀스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되고 통제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찾았어요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가시나라는 곡도 있고 몇 가지 곡을 혼자서 프로듀싱, 작사, 작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파고들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보는 사람도 제 색깔을 확실히 알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이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진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한다라는 거. 오, 이 친구 진짜 똑똑해요. 저는, 네. 드디어 독립하는 마음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 그러면 그때 원더걸스 있을 때보다 본인이 솔로로 아유, 나와서 더 성공했죠? 아 이런 곡들이 혼자 다 1등 석권하고 훨씬 완전 떴죠. 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존재감이 강한 친구는 아니었단 말이죠. 아니죠. 그런데 그 원더걸스 안에서 얘만 튀는 느낌을 계속 주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원더걸스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중요하지. 이런 상황이 그리고 되다가 또 원더걸스 그 미국에 박진영 씨가 데려가면서 네. 미국에서 행사 돌고 막뭐 객지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혼란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그때. 아,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의 색깔을 주장하니까 너 나가. 이런 상황까지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파고들면서 저는 자기 되게 색깔을 확실히 알수 있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중들에게 아, 쟤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네요. 그렇죠. 아니, 저런 어린 친구가 심리학을 공부도 안 했는데 스스로 이거를 찾았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되게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 어떤 감정에 압도되는 사람, 그러니까 단점이라고도 볼수 있는 건데, 기분의 업다운도 심하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 불안하고, 산만하고. 그렇다면 이걸 오히려 제 장점으로 음악에 녹여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시나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걸 받아주더라고요. 와, 진짜 저 가시나 진짜 아유, 대대로 그, 지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았네. 와, 저렇게 이쁜 가시나예요? 네. 와, 그 가시나는 아니에요. 아, 가시나가 아이, 그 가시나지. 경상도 그게 아니에요. 가시리 아이, 하지 마세요. 가시리요, 가시지 마오. 이게 가시나예요. 아, 지금 참. 얼마나 이 중의적이고 함축적인 말을 잘 사용하고 있냐. Why you leave의 가시리 마오, 그 가시나가, 야, 아저씨가 가시지 마오 그러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런데 가시나가 가시리 마오 이러니까 갑자기 나를 두고 가시는 그대의 마오, 이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야. 네. 그러면서, 선미의 정체성. 네. 자, 한마디로 함축됩니다. 아티스트라면 패션, 뷰티뿐만이 아니라 시대 정신과 문화를 이끌어야죠. 이렇게 그렇죠, 밝히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5년 전까지 우울증으로 고생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수년간 천천히 극복해왔어요. 지금은 약도 줄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기에 행복해요. 후배들도 힘들겠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좋겠어요.
선미는 오랫도록 무대에 서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선 정신 수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정신 수련이라는 게 자기 마음, 자기의 욕망을 알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네. 박진영 PD가 데뷔 10년 차라고 말씀드렸더니 10년 더 하라고 했다는 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선미는 뭐라고 느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 저 박진영 PD는 아직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라는 그 느낌을, 지금 그 서운한 마음을 지금 선미 씨가 표현했다는 거 캐치를 못하고 지금 뭔 소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이 들었어도 함께 무대에 서자고 이야기를 할때 선미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안 좋았겠네. 자기 그 맞추려고 또 10년 더 해라 뭐 그런 식으로밖에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돼요. 정신이 흔들리면 몸도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10년 후에 함께 무대를 서자고, 그때 너는 무대에 서지도 못해. 나는 그렇지만 설 거야. 그러려면 내가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돼. 선미는 5년째 밤마다 기도한다. 종교는 없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잡는다. 진짜 재밌는 게, 선미는 나름대로 자신을 찾고 그러면서, 진짜 이 선미는 아마 처음에는 M자형의 혼란스러운 거의 다이아몬드 스타일인데, 나름대로 그 M자형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디얼 이 프로파일로 거의 간 친구인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이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바뀐지에 대해서는 완벽한 이해가 아직은 안된 상황에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려가면서 마치 아이디얼리스트의 생각과 행동을 하지만은 본인이 리얼리스트 성향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저 이야기에서 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아니, 박진영 PD가 한 말이 대체 무슨 뜻이길래 선미가 그걸 어떻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박진영 씨는 선미 보고 너가 좀더 현실을 더 많이 알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본인이 아직도 선미에 대해서 이 그렇게 쿨하게 보내줬긴 했겠지만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를 넌 앞으로 10년 정도 더 해야지 이 어깨에서 그걸 할것 같아 라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선미도 그걸 캐치했죠. 그렇지만은 선미는 그거를 대놓고 이 쏘아붙이진 않고 그러게요. 그러려면 제가 더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이 매일 기도해서 신기하게 더 소망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우울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올 차례라고 믿죠. 사람은 저마다 주어진 운명의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스케치에 얼마나 아름답게 색칠하느냐, 제게 달렸죠. 이러면서 본인의 마음을 리얼한 사진에서 본인이 지금 추스리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선미의 노래 깔아서 냉소적인 앤서적인 어투가 어투가 있다. 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거기에서 그 냉소적이지만 그래도 리얼리 한편으로, 와, 저 이쁜 가시네가 저런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서 가시리 가시리 내 마음까지 하니까, 그거를 현대인의 고충이나 사회의 아이러니를 이렇게 다뤘는데, 블랙펄은 가면 우울증을 다루고 누아르는 좋아요를 좋아요를 받기 받기 위해 위해. 위험한 곳에서 셀프카를 찍은 목숨을 잃은 뉴스에서 영감을 얻는 것, 이 사회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이 충실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목숨도 잃는 이 아이러니, 이 웃기는 상태, 이거를 이 선미는 노래로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의 표현으로, 그리고 이 사회에 있는 아이디얼의 삶을 지향하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세상이 힘들고 사람들이 나의 마음에 공감해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그거를 리얼로 살짝 코팅해가지고 그러면서 색다른 뭔가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게 선미가 지금 본인의 아티스트의 삶에서 너무나 놀라운 상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진영은 그런 선미의 모습이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놀라워요. 선미가 사회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대중음악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미가 사회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대중음악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선미는 자기 자신이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이 사회에서 제대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자기처럼 살아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선미는 그것을 대중음악이라는 걸 잘 활용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현대인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떻게 아픈지 알아야 그들이 공감하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갈수록 제 음악을 소비하는 연령대가 어려지니까 특히 새로운 세대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새로운 세대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요. 각기 다른 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 욕망의 표현이 좌절되는 거. 쉽게 해서 영끌 해가지고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동학 개미래가 주식을 사야 된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빛나리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이 젊은 세대나 나이든 세대나 세대의 문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박진영은 리얼인가? 리얼 아니에요. 박진영도 아이디얼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디얼인데 리얼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박진영이 그래서 본인이 나름대로 성공을 할 수 있다? 성공했다? 그렇지만은 성공 못했다? 이런 끊임없는 삶에서 내가 진짜 성공한다는 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선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미는 멀티 페르소나가 궁금하다. 누아르를 만들 때 SNS의 폐해를 공부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종류마다 다른 자아로 접근한다는 걸 알았죠. 정신과 상담의가 요즘 어떠냐고 물어보면요. 본캐요, 부캐요? 라고 되묻는다고 해요. 제 세대의 문화와 달라 처음엔 놀랐어요. 2020년 키워드를 검색하니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더군요. 내가 생각한 것이 올해의 키워드구나 또 한번 놀랐죠. 네, 그거는요. 멀티 퍼스널리티, 퍼스널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신과에서는 그거를 이 다중 정체성이 마치 정신병의 하나인 것처럼 진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멀티 페르소나는 항상 이 2020년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존재를 했는데 2020년 놀랍게도요.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이하는 바이러스로서 그 정체성을 보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한 사람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있어야 인식을 조금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삶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 이게 2020년인데 그거를 마치 올해의 키워드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는 다양한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미라는 이 친구는 본인의 멀티 페르소나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다양한 정체성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표현하면 할수록 본인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라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저는 저가 어떻게 저 자신을 멀티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가가 평생 동안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저 정체성을 찾는 그 과정이었거든. 교수로서 또는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예술가로서 또는 작가로서 이런 일반적인 통념으로서 어떤 직업으로서 구분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멀티 페르소나인 거죠. 그런데 선미는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티스트는 트렌드를 선도해야죠. 패션, 뷰티뿐만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나 문화도 이끌어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아티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트렌드도 선도하고 이 시대 정신, 문화도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 그거를 알 필요가 있죠. 저 진짜 방금 듣고 너무 감명이 깊었습니다. 뭐가 아니... 그 아이돌도 전혀 모르시고 노래도 안 들으시는 분이 그 아이돌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이걸 보시고 선미가 이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지금의 시대정신이 이렇게 투영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느끼세요? 아니 선미 씨가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 스타라며요. 맞아요. 네. 그러면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돌 스타는 이 시대정신과 대중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대 정성과 대중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는 바로 선미의 성격일 거고 선미의 마음이 드러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선미
를 좋아만 했지 선미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시대 정신을 어떻게 선미 한 개인이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했던 선미의 팬들이 이제 선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선미와 같은 아이돌 스타들은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이 드러냈을 때 내가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차마 표현하지 못하는 나의 욕구가 어떻게 선미를 통해서, 선미라는 아이돌 스타를 통해서 충족되는가, 이런 것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중문화를 소비하고, 네.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리더를 통해서, 또 지도자를 통해서 이 사회의 변화를 열망한다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월 16일, 당신도 심리상담가가 될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상담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전공, 학벌, 나이, 무관, 심리상담가의 길을 시작해보세요. WPI 상담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황상민 박사님처럼 상담하실 수 있도록, 박사님께 직접 WPI 상담 모델을 배우며,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민까지 상담해주는 전문성과 WPI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능력,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 고민 속에 숨겨진 문제를 찾는 통찰력까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꼭 상담가가 되지 않더라도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시면 나의 삶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직장 내 대인관계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다른 성과를 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월 16일 WPI 초급 과정 워크샵으로 시작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통해 어떤 어려운 세상이 와도 내 길을 잃지 않는 지혜와 4차 산업혁명에도 유망한 심리상담가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유튜브에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검색해보세요. 신청 문의는 위즈덤센터